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리얼메이커 대표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리얼메이커는 향후 다가올 미래의 핵심이 될 AR 증강현실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GPS가 없이도 실내와 실외에서 상대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기존의 그런 용량의 어떤 정보들을 이 스마트폰에서도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고 콘텐츠화해서 AR 형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증강현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 주변의 생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지도에서 얻을 수 없었던 다양한 공간 정보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공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드론과 같은 그런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능원에서 그런 아주 고정밀의 고가의 드론 장비라든가 그리고 라이다 장비들을 많이 구비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같은 필요한 스타트업들이 필요할 때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제가 많이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에 많이 활용되는 그런 IT와 관련된 기술들이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아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흥원이나 ICT 융합 빌리지에서 그런 부분들의 좀 실무 테크닉을 일반 대중이라든가 그런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면은 개인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서 소개드린 대로 이제 AR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내에서 AR 이런 서비스나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치뿐만 아니고 방향성 정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실외, 즉 야외에서는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GPS를 활용하거나 해서 방향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그런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실내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포착이 되면 모든 서비스들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치를 실내건 실외건 그리고 GPS 없이도 아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치 기반 서비스는 GPS라는 좀 특별한 수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건물 내에서는 GPS를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치 기반 서비스는 야외, 즉 실외에 좀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내로 확장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건물 내에서도 GPS가 없이도 사용자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서 슬램 기술이라든가 영상을 인식해서 사용자 위치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내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사용자의 위치를 측정할 수가 있고 그에 걸맞는 다양한 즉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하면서 뭔가 경제적 여유도 없고 그런 와중에 행복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은 아직 작은 형태지만은 저희도 이제 한 발 한 발씩 준비를 하고 조금씩 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